안녕하십니까. 뉴질드 민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상담하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도 뭐 이건 끝날까요? 언제 끝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못하게 하려고 제가 만든 의도도 있어요, 영상이. 그래서 제가 남겼는데 왜안 되는지 이유를 오늘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시작에 앞서 한번 제가 누군가에게 최근에 댓글 남겼는데 제가 지웠는데 그 댓글에서 제가 한번 좀 얘기를 좀 하려고.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유젠드 이민 오지 말라 해놓고 심한 어그로를 엄청 끈다. 당신 비방이나 하지 말아라. 말투가 굉장히 어린 친구예요. 근데 저는 이러려면 이민 오지 말아야지. 좀 똑바로 보고 좀 얘기 좀 해. 좀 이러려면 이민 오지 말아야지. 저는 이민 오지 말아 한 적이 없습니다. 찬양론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비방을 했다는, 좀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비방을 한 사람 누구 있냐? 일부의 유학원, 일부의 이주업체들. 아무 생각 없이 자기네 돈벌이를 위해서 남의 가정을 구렁텅이로 몰았는 그런 유학원들을, 이거 이종호사한테 제가 한마디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비방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그 족속들 중에 하나야. 예. 자, 말투를 보니까 되게 어린 친구 같은데, 예. 애기가 어리니까 아직 세상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저도 또 애들이 어릴 때 그랬고, 다 압니다. 하지만, 언젠가 나이 먹어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을까 하는 큰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애들이 한 10살 정도 됐을 때,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네가 정말 잘못된 길로 이민을 왔다면, 너는 가만히 안 있을걸? 총 들고 나갈걸? 너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다면 총 맞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얘기야. 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요 한마디 제가 하고 싶었어요. 예. 다 누구나 눈치를 작대기는 들고 있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약한 사람도 눈치를 작대기는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사람도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예. 다 생각이 있고 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다 생각이 있고 자기한테 뭔가가 잘못됐을 때는 누군가는 항상 총을 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어젯밤에 늦게 좀 상담을 한 거는, 뭐, 그러니까 6시쯤에 많이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 6시간, 저희 시간은 10시 정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이 저도 앉아서 생각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럼 또 상담도 해주고, 나름 생각도 하다 자면은 좀 좋은 시간인데, 아주 좋습니다. 낮에 연락 주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빈 시간 딱딱 맞춰서 전화하니까 상관없는데. 자, 8천만 원이, 8천만 원, 1억이고, 뭐, 2,800만 원, 3천만 원이고, 관심 없어, 나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몇번 했는데, 요걸 특집으로 오늘 만든 거야, 특집으로. 스페셜이야, 스페셜. 잘 들어. 자, 돈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전한 업체들이, 업체가 건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백그라운드는 완전 나이스 퍼펙트야. 이민성 담당관이 제가 관리한 학생이에요. 실화예요, 실화. 회사를 옮기면 줄수 있다고 연락이 왔었대요. 진짜로.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 저는 관심 없어. 누가 돈을 얼마를 줘도 영주권 작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돈 받고 해주고 싶지가 않아. 왜냐, 그걸 왜 하냐고, 머리 아프게. 일해서 벌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신경 쓰고, 또그 사람은 돈 얼마 줬다고 딱 빳빳할 거 아냐. 난 이것도 싫어. 근데, 그렇다고 그걸 뭐 나한테 20만 불 줘, 30만 불 줘, 뭐 100, 밀리언을 줘. 그거 아니잖아. 이종 의사가 뭐 8천만 가져오면 나한테 8천만 올것 같아? 절대 안 온다고. 걔들도 절반 뛰어가야지. 마케팅하고 일했는데, 안 그래요? 절반 와도 잘온 거야. 그러면 좋다. 3천만 원 온다 그래. 3천만 원 벌려고. 그걸 한다? 요즘 같은 경우는요, 업체 하나에서 영주권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민성에서 어떻게 날라오냐면은, 너 과거 5년 동안 영주권 받은 사람 몇명 있냐? 현재 워크비자 준 사람인데, 회사 몇 개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영주권을 판매하는 놈인지를 다 서치를 해. 자기네도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냥 물어보는 거야. 뭐야, 이게. 왜 앰뷸런스 소리가 뭐 나고 날려? 소방차네. 지나갔어.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자신이 그저 같은 경우는 그 이게 씨 소방차 지나가지고 말도 까먹었어. 진짜. 예. 일단에 예. 돈 2천만 원, 3천만 원에 자신의 크레딧을 판다는 거는
업체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런 업체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리스트가 뭐 건설업부터 쫙 뭐 쿠커리 뭐 쫙 해서 뭐 IT까지 갖고 있다면 걔네는 선수지. 그런 애들은 그런 짓 안 하지. 걔네가 있는 거면 어떤 식으로 하냐. 경영학이 와도 그 업체고,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이야. 경영학이 와도 식당이고, 건설업을 하다도 식당이고, 다 그거 하나를 엮으려고 해요.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그럼 좋자. 말이잖아. 걔들이 서로 써줄 것 같아? 영주권까지 개런티 8천만원 써줄 것 같아? 그러면 해. 갖다 걸어버리면 되니까. 안 나오면 개박살 내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걔들은 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영상을 그 업체들이 보신다면 저한테 좀 성공담을 보내요. 내가 진짜 밀어줄게. 내가 진짜 도시락 싸들고 내 광고 공부해줄게. 그거로 해서 8천만원 받고 영주권이 나왔다면 그 성공담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스페셜 영상을 만들어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홍보해줄게. 진짜. 왜냐, 아니, 진짜로 8천만원 영주권 지금 대박이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생각해봐요. 애들 둘 데리고 와봐. 돈이 얼마가 남는지. 의료비 공짜지, 대학까지 공짜야. 65세 이후 되면은 연금 공짜고, 집 없으면 집도 줘. 실업상 나오고. 일단 의료비 공짜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야. 8천만원? 그냥 해야 돼, 이건. 진짜로. 이건 저 장난이야. 이제 제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 8천만원 해준다면 그 사람은 가시아까지. 아니, 신이야, 신. 아, 나는 정말 내가 진짜 형님으로 모시고 싶어. 진짜로. 제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어제 또 밤에 상담하시는데 참 상담하면서 제가 그래요. 이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이고 한 가족의 어머님이고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순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회사 다니시다가 뭐 크게 뭐 다른 일 없이 지내다 보면 참 순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업체에 말려 들어간다면 정말 이거 정말 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영주권 받으면 좋겠지만 좀 나한테 받은 케이스를 좀 줘봐. 8천만 원이든 1억이든 받고 좀 나온 케이스 좀 줘봐요. 진짜 내가 주면 내가 정말 정말 내 홍보 진짜 잘해줄게. 나 홍보 저는 제가 전 맞다고 삐꽂히면 끝장내거든. 뭐 줘봐요. 내가 진짜 그 업체 내가 그냥 홍보를 내가 엄청 해줄게. 진짜로 한국에다가 내 회사까지 차려서 해줄게. 지금 한국에 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연결시켜줄게. 진짜로. 예. 진심입니다. 진심. 연락 꼭 주세요. 진짜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예. 성공 케이스를. 예. 하여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뉴질랜드 민 실장, 뉴질랜드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그날까지 민 실장은 달립니다. 감사합니다.